네, 재테크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 분산 투자라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오늘은 최준영 전문가께서 분산 투자는 어떤 것인지 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지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최준영 전문가입니다. 오늘은 분산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들려드릴까 하는데요. 과연 이 분산 투자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고 익숙한 말이기도 하죠. 보통 뭐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을 시킨다든지 뭐 해외 글로벌 투자에서 뭐 여러 곳으로 분산한다든지 뭐 채권형 펀드의 비중을 뭐 많이 어떻게 가져간다든지 이런 말들을 다들 은행이나 증권사나 혹은 광고만 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 일반 서민들이 일반 재테크를 하는 사람들이 분산 투자, 과연 어떻게, 얼만큼 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그리고 제대로 분산 투자를 하는 방법이 실질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분산 투자하면은 가장 많이 듣는 말들이 무슨 말이죠? 뭐 이런 말들이 있었어요. 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라. 굉장히 유명한 명언이죠. 그리고 또 어떤 말이 있죠? 뭐,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뭐 미국 주식도 사고 뭐 중국 주식도 사고 우리나라 것도 사고 뭐 일본 것도 사고 뭐 다양한 곳에 투자를 해야지 그만큼 위험도가 낮아진다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뭐 이게 맞는 말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아야 되는 것도 맞는 거고 글로벌 분산 투자도 해야 돼서 뭐 미국도 조금 해보고 중국도 조금 해보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우리가 평소에 이런 여러 가지 분산 투자에 대한 펀드들을 각각 개별적으로 갖고 있다가 이것들이 하나하나씩 움직일 때 따로따로 관리하기는 정말 힘들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펀드만 운용해도 내가 여기에서 넣그 펀드에다가 주식형으로 집어넣는 타이밍하고 채권형으로 빠져야 되는 타이밍 자체도 우리가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 힘든데 전 세계적으로 투자를 했을 때 내가 과연 그 컨트롤을 얼마나 할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분산 투자가 과연 나는 여기저기 뿌려놨고 다 찢어놨고 글로벌하게 진짜 분산 투자를 했으니까 더 이상 나는 위험 관리가 필요 없어. 이렇게 놔두면 알아서 수익이 날 거야라고 혹시 방치해 두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손해가 났을 때, 나 이렇게 분산 투자를 했는데도 이렇게 손해가 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건 아닌지, 여기에 대해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은행이나 증권사나 뭐 보험사가 됐든 어딘가에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이런 말들을 많이 들어요. 100이면 100 거의 이런 말 들으세요. 다양한 상품을 통해 글로벌 분산 투자를 해야 안전합니다. 그래서 펀드를 가입할 때 채권형 펀드에도 일정 부분을, 비중을 넣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도 일정 비중을 넣고, 중국 주식형 펀드에도 일정 비중을 넣고, 미국 주식형 펀드에도 일정 비중을 넣는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면은 분산 투자가 완벽하게 된 걸까요? 전 세계적으로 찢었는데?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국내 주식형 펀드 같은 경우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금융위기는 한 나라만의 금융위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미국 증시가 떨어지고 최근에도 미국 증시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는데 미국 증시가 떨어질 때 우리나라는 올랐나요? 아니요. 그만큼 떨어졌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증시가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아무리 분산 투자를 해봤자 이걸 개개별적으로 내가 리스크 컨트롤을 할수 있는 자신이 없다면 똑같이 하락하는 게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펀드들은 내가 다양하게 정말 관리해서 하루 종일 매달려요, 여기에. 그래서 증시도 매일매일 체크를 하고, 여기 증시도 체크를 하고, 뭐 유럽 증시도 체크를 하고, 홍콩도 체크를 하고, 중국도 체크를 해서 각각의 내가 갖고 있는 펀드에 제대로 대응을 할수 있다면 오케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밥 먹고 살기도 힘든 상황에서 펀드 하나도 제대로 관리하기가 힘든 실정이라는 거죠.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해놨다고 방치만 해서는 절대로 우리의 자산은 손실을 막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의 자산 구성 비중이, 일반 직장인들의 자산 구성 비중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소위 재테크를 좀 하신다, 펀드나 ELS 같은 상품 좀 가입하셨다는 분들은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부분 이러실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 어느 정도를 차지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그냥 현금 자산으로 분류를 하세요. 그리고 이 현금 자산은 뭐 보험사나 증권사나 은행이나 이런 곳에서 가입을 하시죠. 그리고는 뭐 다양한 거에 굉장히 가입을 하세요. 삼성그룹주 펀드에도 가입을 하시고, 뭐 국내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도 가입을 하시고, 미국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중국 지수 추종하는 펀드에 가입하고, 뭐 ELS나 ELD도 운용을 하고, 채권형 펀드도 또 따로 가입을 하고,
가치주 펀드도 가입을 하고 배당주 펀드도 가입을 하고 굉장히 여러 가지 상품을 한꺼번에 가져가신 분들이 저는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많이 가져간다고 해서 내가 이걸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환매를 하시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제대로 환매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이죠. 결국엔 내가 하락할 때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펀드가 망가지게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분산 투자를 잘 못해서 펀드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손실에 대응하지 못해서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지금 얼마 전에 중국 같은 경우에 굉장히 급락을 했는데 굉장히 급락하는 상황에서도 손 놓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떡하지 하다가 벌써 50% 밑으로 계좌 그 손해율이 마이너스가 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펀드는 그 한 번 커다랗게 빵 맞는 거에 무너지게 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 적당히 빠졌을 때 대응을 해줘야지 우리가 장기간으로 어떤 투자를 한다거나 할 때 손실을 최소화하고 어떻게 보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러면은 분산 투자 제대로 된 분산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 무조건 일단 부동산 자산과 현금 자산으로 나누지 마시고 보시면은 다양하게 애초에 접근 방법부터 비율을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동산 자산이 있으면은 뭐 금하고 귀금속 관련 이런 현물 자산도 어느 정도 비중이 있고 예금이나 채권을 채권형 비중으로 갖고 있고 주식형 펀드의 비중도 따로 가져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비율 조정을 하시고 개개인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개개인의 취향에 맞게 여기에서 비율 조정부터 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여기서부터 분산 투자가 안 되면은 그 뒤로 백날 첫날 상품들을 쪼개서 여러 가지 상품들에 가입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서 만약에 채권형 펀드도 뭐 주식형 펀드에서 여기서 뭐 채권형으로 나누고 뭐로 나누고 하실 게 아니라 여기 예금 자산을 늘리면은 그게 채권형 안정성 자산 비중이 되는 거고요. 따라서 이 자산 비중을 조절하고 내가 주식형 펀드는 주식형 펀드 나름으로 가져가고 이 한두 가지 펀드만으로 손해하고 상승할 때 운용을 해주시면은 이게 분산 투자가 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주가가 상승할 때는 보세요. 주식형 펀드로 비중을 가져가죠. 그리고 예금 채권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줄어들게 되겠죠. 부동산 자산이랑 금이랑 귀금속은 크게 변하지 않고요. 자, 주가가 하락해요. 하락이 시작됐어요. 그러면은 이대로 그냥 놔둘 것이 아니라 분산 투자가 됐으니까 놔둔 게 아니라 이 주식형 펀드 비중만 채권형 펀드로 환매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주식형 펀드를 채권형 펀드로 환매를 시켜주면서 예금하고 채권 비중을 좀 더 올려주는 거예요. 안전자산에 투입을 한다는 거죠. 내리는 소나기를 피해라는 전법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 그러니까 주가가 하락할 때는 채권형으로 바로 바꿔주시고 다시 주가가 상승하면 어떡해요? 이 채권형 펀드 비중을 모두리 주식형 펀드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애초에 큰 카테고리 범위에서의 분산 투자가 비율이 정해진 다음에 이 안에서 그 대응을 하고 펀드 환매를 통해서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지 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상품을 가입해서 여러 가지 나라에 여러 가지 회사에 분산 투자를 했다고 해서 이것이 먹혀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방치한다고 해서 절대로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분산 투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분산 투자되어 있는 상품은 안전하다. 내가 만약에 어떤 한 가지 상품에 가입했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상품들이 또 안에 속해 있는 형태예요. 예를 들어서 뭐 랩어카운트나 뭐 이런 것들 보시면은 뭐 채권형 펀드 비중은 어느 정도고 각각의 펀드가 각각의 펀드가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여러 가지 주식을 구성이 되어 있고 뭐 파생 상품도 안에 포함되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난 분산 투자를 완벽하게 해냈으니까 손실이 안 발생할 거라는 기대는 절대 접어두시고요. 손해에 빨리 대응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분산 투자가 문제가 아니라 맨 처음에 자산의 비중 조절부터 하시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분산 투자가 끝나면 그 다음에 각각의 비중을 빨리 대응하는 것이 분산 투자를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분산 투자는 다양한 상품을 통해 한다? 여러 가지 상품들을 막 ELS도 가입하고 파생 상품도 가입하고 뭐 예금도 가입하고 채권형 펀드도 가입하고 하면 이것이 분산 투자가 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상황에 맞게 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호황이다. 집값이 앞으로도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기존에 갖고 있던 뭐 펀드나 예금이나 채권이나 이런 것들을 팔아서 부동산 자산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금값이 많이 오를 것 같아. 그러면은 현재 예금이나 채권에 두었던 비중을 금으로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주가가 상승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주식형 펀드의 비중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요. 주가가 하락할 때는 주식형 펀드를 빠르게 환매를 해서 채권형 펀드로 바꾸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상황에 맞게 자산의 비중을 조율하고 여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했을 때 빨리 대응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안전하게 책임지는 것이지 여러 가지 상품들로 쪼개고 쪼개고 쪼개서 분산 투자를 해봐야 각각의 상품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만 많이 잡아먹히게 되고 분산 투자를 했다고 자칫 내가 안심하는 꼴이 될 수 있거든요. 따라서 그 여러 가지 상품에 가입하시는 것보다 제대로 하나를 가입하시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대응하고 관리를 해야지 수익이 발생한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